크림치즈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계란은 조금씩 나누어서 섞어주셔야 됩니다. 옹알옹알 푹 백금비입니다. 오늘은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일단은 계란 85g 정도 들어가는데 전란 사용하시면 되고요. 잘 희석될 수 있도록 깨뜨려 주시고,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데요. 근데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치즈의 종류에 따라 풍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하나에 190g 정도 들어있어요. 왜 바스크 치즈 케이크야? 몰라요. 크림치즈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고, 설탕이 충분히 녹아야지 색도 예쁘게 나와요.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걸로 선택했는데, 마데카폰에 이런 부드러운 풍미가 좋은 크림치즈를 사용하시면 좀 더 고급진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. 계란은 조금씩 나누어서 섞어주셔야 됩니다. 이제 마지막에 생크림 110g 정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고, 응고가 되기 쉽게 레몬을 굴려주시고,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체에 내려주겠습니다. 식빵틀 작은 거 한 15cm에다가 7cm 정도 높이에다가 양이 딱 맞네요. 부드럽게 저어주시고요. 공기를 빼주시면 됩니다. 오븐을 한 220도에서 230도 정도로 30분 정도 에어내놨다가 케이크는 한 20-30분 익혀주시면 됩니다. 이거 구움 색을 보면서 꺼내주시면 되니까 시간차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. 자,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완전히 식은 치즈케이크를 팬에서 분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, 짜잔! 자, 너무 잘 나왔지?